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같이 봅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약속에 힘입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저희의 입술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남을 정죄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허물 많은 영육이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오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오니 주께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실족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제는 북군의 날이었습니다. 분단된 나라, 북한의 공산 정권의 탐욕으로 전쟁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이 나라 이 축구를 수호하고자 어렵고 힘든 날들을 참고 봉사하는 군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교도 사병도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무더운 더위와 혹독한 추위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친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젊은 형일기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강한 인내력과 절제력을 주셔서 군 복무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군 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총칼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군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전쟁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살인 무기로 단련된 군인보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부대 안에는 아직도 우상들이 많나이다. 젊은 장병들이 허탄한 것을 쫓거나 섬기지 않도록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바라는 장병들이 될 수 있도록 부대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높이 세워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에 통일을 주셔서 한 형제끼리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